맞춰놔. 빨리 나 알람 맞춰놔. 빨리 알람 맞춰놔. 맞췄어? 응. 저기 여기 충전해놔. 충전도 안돼 있더라. 응. 나 잘 갔다 올게. 내가 안 온다 오늘. 바이바이. 알았어. 오늘은 진짜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가는 날입니다. 원래 거의 맨날 저녁 붙어 있다가 오늘 정말 진짜 찐으로 저 혼자 강원도에 혼자 여행 가요. 지금 일단 늦었거든요? 지금 KTX 타기 20분 전인데 일단 빨리 가볼게요. 한 7시 차인데 차일 수 있겠죠? 아이고, 아 짐이 너무 많아. 1분 전에 오늘 이걸 타고 일단 평창으로 갑니다. 제가 언제 결혼을 하면 혼자 여행도 많이 못 갈 것 같고, 그래서 저의 여행 가면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들을 하나씩 실천하러 갈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안개가 너무 많이 꼈거든요? 아, 큰일 났네. 날씨가 너무 안 좋은디? 이제 뭘 하러 갈 거냐면 패러글라이딩을 타러 갈 거예요. 제가 옛날부터 패러글라이딩 타고 싶었는데 사실 제어리도 엄청 무서워하고 이번에 혼자 여행 가는 김에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저의 첫 일정은 패러글라이딩 타러 가는 겁니다. 비행 오셨어요? 네. 건강상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식용유 지진이 중요합니다. 어차피 재열이 못하네. 100kg 이상 못한대요. 맞나요? 네. 오, 여기서 뛰는 거예요? 네. 우와. 와, 장난 아닌데. 우와, 너무 예쁘다. 와, 여러분, 근데 진짜 무서운데? 어떡해? 좀 무서워, 진짜. 너무 예쁜데 너무 무서워요. 예쁜데 무서워요? 여기 뛰어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뛰어내리는 게 아니고 약간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이 정도 바람이면 굉장히 쉬워요. 아 그래요?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우와. 오와 저렇게 그냥 바로 가는구나. 아 네. 보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출발. 네. 이쪽 바꾸셔야 돼. 아, 안 가지는데요? 네, 안 가지는데 당연히 계속 갑니다. 계속 갑니다. 됐어요. 비행도 괜찮게 되네요. 아 그래요? 네. 아 네. 와.
안 잡고 일어나. 아, 그랬어. 아, 안 잡고 일어났어.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진짜 패러글라이딩 꼭 한 번씩 타보세요, 진짜로.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 진짜 재밌는데? 스타트가 아주 좋구만. 진짜 아침부터 하늘하니까 진짜 기분 이상한 거 뭔지 알아요? 엄청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꿈인 것 같아. 혼자 너무 많이 시킨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차도거든요? 이 올라가면 월경사 나오는 게 맞겠죠? 진짜. 와, 근데 나무들이 있으니까 덥진 않네. 여기가 월경사. 예전에는 사실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그리고 약속도 되게 많고 그랬거든요, 20대 때는. 근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삶의 치여, 귀차니즘이 되고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혼자 빨빨빨빨 하면서 돌아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벌레가 많네, 근데. 아이, 에이! 분위기 좀 잡을랬더니. 아, 씨, 날파리 겁나 많아. 아! 이게 무슨 감성 브이로그 찍으려다 못 찍는 그런 여자 느낌인데? 진짜 힘들어. 여기가 월경사래요, 여러분. 뭔가 엄청 힐링돼요. 엄청 시끄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막 삭막한 것도 아니고 되게 평안한 그런 느낌? 뭔가 그런 풍경 다 알아보고 싶었는데 다는 게 있으려나? 이게 수원등이라는 건데 이왕에 월정사 온 거 한번 쓰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내가 사랑하는 개새끼롱. 여기 옆에 여기다 달면 되겠다. 여기다가 여기다 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이상 저희 자정. 전망대 너무 예쁜데? 새벽 발경기? 안녕! 와, 양 있다, 양. 관심이 없네. 뭔가 최근 한 5년 내에 갔던 여행지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이. 뭔가 스위스 온 것 같아. 저는 이제 제 마지막 버킷리스트인 그 얀반댁이 가서 별 보는 거, 그거는 진짜 한 5년 전? 한 10년 전부터 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사실 여기는 차가 없으면 못 보는 곳이라고 알고 있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찾아봤는데 그 근처에 딱 하나 펜션이 있어서 거기서 자면 도보로 걸으면서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저는 마지막 버킷리스트를 하러 숙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성공적이야. 너무 좋아. 12시간 동안 돌아다니고 이제 숙소다. 오랜만에 이렇게 빡세게
혼자 돌아다녀 본 것 같은데 되게 힘들고 지치는데 뭔가 정신적으로는 충전이 된 느낌? 아, 너무... 아, 잠을 좀 깨보자. 아! 올라가면 네네 여기서 네. 저기 저희 집 앞인데 저희 집에서 조금 더 가면 약간 불빛이 있거든요. 네 거기 있다가 네, 현관 나는 지금까지 날 찾았나? 난 뭐했지? 저는 겁나 법석에 돌아다닌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저는 뭔가 오히려 나를 찾으려 할 때 생각을 비화되는 것 같아. 아까 제가 거기 삼양대 언덕에서 생각을 했거든요. 삶이란 뭘까? 진짜 뭔가 현타도 많이 오고 되게 뭐랄까 엄청 무미건조하다고 해야 되나? 유튜브도 한 지도 사실 지금 4년 차? 그리고 내 나이에 앞자리 수는 변했는데 달라진 건 없고 연애도 오래 하고 일도 오래 하고 계속 똑같은 환경이 오래돼 있다는 게 저한테 좀 되게 평범하게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뭔가 재밌는 일이 없는? 그냥 평범한 하루? 근데 계속 문득문득 재열이 생각도 엄청 많이 나는 거야. 같이 왔으면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하고 아 이거 되게 잘 담고 싶다 유튜브에 뭔가 이런 것도 뭔가 생각이 드는 거 보면 저는 이 일을 너무 사랑하고 재열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하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그걸 제가 좀 요 근래에 못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혼자 여행을 와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나거든요. 아 저기 차겠다. 아이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짠. 이거 진짜 예쁠 것 같다. 나 진짜 칭찬받았겠다. 공개할게.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혼자 여행은 좋은데 혼자 먹는 건 맛이 없긴 하다. 짠. 그래도 술은 맛있어요. 짠. 이쪽을 쭉 걸어가다 보면 그 아까 집이 있다 했는데 저 너무 무서워서 많이는 못 걸어갈 것 같고 우와 진짜 대박이긴 하다. 어 별 잘 보이는 것 같은데? 어 반이 보인다! 아니 보여! 안 보여. 핸드폰 안 보여. 제가 올라가서 찍어볼게요. 별이 진짜 미쳤어요 여러분. 이게 영상으로는 잘 안 담겨가지고 제가 지금 저기 앞에 타임랩스를 찍고 있는데 우와 와 대박 와 눈물 날 것 같아. 저 눈물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뭔지 알아요? 너무 예뻐서? 별을 보면 생각하는 건데 정말 더 열심히 살고 싶어졌어요. 이런 예쁜 것들을 더 많이 보고 살아야겠다. 사실 제가 아까 말한 뭔가 인생에 대한 권태는 사실 이거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되게 언제든지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지금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하고 지금 미리 질에 걱정하고 그러는 게 별로 의미 없다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됐어요. 아 소원 빌어야 되는데? 저 별 보고 소원 빌게요 여러분. 엄청 여기 큰 별이 있거든요. 아 이건 미성인가? 여러분 진짜 오늘 일정 끝. 별까지 보고 엄청 알차게 보냈고 하고 싶은 거 다 했고 잘 해냈다. 내 자신. 라면 먹고 자니. 와 매워.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